자, 우리가 이온결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정전기적 인력과 전자의 이동이었어요. 맞지? 공유결합에서는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공유전자상입니다. 공유전자상. 그래서 공유결합의 핵심은 공유전자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뜻이잖아. 그 공유하는 게 뭐냐면 공유전자,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공유결합이라는 것도 역시나 전자배치도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플러스 경험적인 것을 토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 룰이나 규칙 같은 거 있어. 근데 걔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껴서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총 다섯 가지의 예시를 들어드릴 거야.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수소 분자. 얘 한번 볼 거고, 두 번째는 산소, 세 번째는 질소, 오케이? 네 번째는 H2O, 다섯 번째는 CO2, 이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H2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H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그래서 수소라는 애는 전자배치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나? 그죠? 수소라는 것은 1번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이고 전자 하나 달고 있는 이런 형태고, 얘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요 껍질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거든. 자, 그럼 수소 하나를 더 가져와 보죠. 같은 수소인데 그냥 구분을 짓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수소를 하나 더 가져오시면 얘는 플러스 1에다가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잘 봐. 지금 얘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고, 얘도 역시나 뭐예요?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근데 쓱 봤더니 내가 얘를 여기서 옆에서 툭툭툭툭 밀어요. 툭툭툭툭 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점점 밀려서 가까워지고 일시적으로 요 전자가 도는 궤적을 공유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전자를 여기다가 얘가 주고, 노란색 전자를 주고 흰색 전자를 요 공통된 궤도 위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흰색에서 하나 주고 노란색에서 하나 주고 이렇게 했더니 마치 이 녀석 입장에서는 내 흰색 궤도에 전자가 몇 개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냐면 두 개가 들어온 것처럼 느껴져요. 첫 번째 전자 껍질 전자 몇 개 들어오면 안정화돼요? 두 개 들어오면 안정화되잖아. 그래서 이 수소 원자는 만족하는 거고 이 노란색 수소 원자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의 전자를, 하나의 전자를 두 개의 궤도 위에 올려놓으면서 마치 하나의 전자를 흰색과 노란색이 공유하고 있는 형태를 띠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전자를 공유할 때는 항상 얘가 하나를 주면 얘가 하나를 줘야 돼. 서로 간에 하나씩 주고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짝수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조건 짝수로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만났을 때 얘한테 하나 주고 얘한테 하나 주면 무조건 쌍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공유전자 쌍이라고 부르고, 얘는 몇 쌍이냐 물어보면, 몇 개냐 물어보면 두 개겠죠. 공유전자가 몇 개야? 그럼 두 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 공유전자 쌍이 몇 쌍이야? 라고 물어보면 한 쌍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애를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걸 느끼셔야 돼요. 얘랑 여기 있는 얘나 앞에 있는 애나 결합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죠. 그죠? 그래서 비금속들끼리는 이러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시면 원래 이게 잘 안 돼요. 같이 해봅시다. 산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을 좀 더 해갈 텐데, 산소라는 것은 8번입니다. 8번인 거 몰랐다고요? 주기율표 빨리 외워주시고, 산소라는 거는 처음에 여기에 두 개가 들어있고 여기에 6개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6개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노란색도 6개를 준비할 건데 궤적을 공유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안정적인 전자는 건들 필요가 없고 불안정한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산소 바깥에 흰색 전자 몇 개 있어요? 6개 있거든. 노란색 전자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거든. 근데 흰색 자리에 몇 개 들어와야 돼? 8개 들어와야 되고,
노란색 자리에 몇 개 들어와야 돼? 8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잘 봐. 이런 거는 이제 경험적인 게 가장 큰데요. 전자를 만약에 흰색에서 에잇 하나 주고 노란색에서 에잇 하나 주면 흰색 남은 게 몇 개냐면 5개가 남는 거죠. 총 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 였다 썼고 남은 5개 남는 거야. 마찬가지. 얘도 여기에 5개가 남아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보게 된다면 흰색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자 이 궤도에 몇 개 돌리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는 거야. 8개가 돼야 되잖아. 7개밖에 안 된다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떠한 걸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때는 얘네가 전자를 하나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공유합니다. 두 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노란색도 두 개를 공유하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흰색도 두 개 공유하고 노란색도 두 개를 공유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전자가 네 개 되고 여기도 네 개가 되면서 흰색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만족. 노란색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만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 안정, 둘 다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결합할 거고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덩어리들이 다 뭐겠어? 공유 전자쌍일 것이고 얘네들은 개수로 따지면 4개고 쌍으로 따지면 2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유 전자쌍이 2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질소 한번 해봅시다. 질소. 자, 계속 반복해야 돼요. 처음엔 누구나 다 어려워요. 되겠지? 하다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질소를 한번 보시면 질소는 몇 번이냐면 7번입니다. 7번. 7번이고 얘는 플러스 7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냐면 야 여기에도 여기에도 플러스 7이고 2고 이런 쌍이 올 건데 생각 잘 해보자. 지금 바깥에 전자 몇 개 남았냐면 7개 중에 2개 썼고 5개 남았어.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 5개 돌릴 수 있고 노란색도 5개 돌릴 수 있어요. 내가 5개를 돌릴 수 있다는 거는 8개 맞춰야 되잖아. 그럼 상대방한테 몇 개 더 들여와야 되냐 라는 거야. 나 5개 가지고 있어요. 나 원자 가져도 5개야. 그러면 상대방한테 몇 개 가져와야 8개 돼요? 3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흰색 입장에서는 야 노란색 전자 3개 갖다 줘 라고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그럼 반대로 쌍이라는 것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란색한테 3개 받는 대신에 나도 3개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렇게 하시면 나머지가 2개가 될 거고 노란색 입장에서도 2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흰색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로 만족이고 노란색도 여섯에 여덟로 만족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유전자쌍을 우리는 몇 쌍이냐 부르냐면 세 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하고 나면 산소도 마찬가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산소는 8번이야. 그럼 2, 6이잖아. 그럼 6개면 생각 잘해. 6개면 전자 몇 개 더 들여와야 되냐? 2개 들여와야 되지.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2개를 주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도 2개 주고. 그래서 얘는 공유전자쌍이 2쌍이 되는 거고. 수소 입장에서는 2개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하나 받고 내가 하나 주고 한 쌍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 되는 요 원리를 경험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